자, 그 챕터를 좀 바꿔서 추리 통계 분석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그 통계학의 어쩌면 좀 앞에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본 게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추리 통계 분석 처음 부분은 그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도입 사례는 그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2005년에 토익 시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2005년에 185만 명 정도가 토익 시험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 물론 중복 응시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없다고 가정하고 평균 점수를 구해보니까 593점이라는 거죠. 자, 이 평균 점수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은 아니고 뭐 일정 한 180만 정도 넘는데 여기 어쩌면 이거를 샘플을 이렇게 구했다고 할 수가 있죠. 했더니만 평균 점수가, 토익의 평균 점수가 593점인데, 그러면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만약에 국민들이 다 토익 시험에 응시한다 그러면 점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를 추정해 볼수 있느냐. 자, 뭐 현실적으로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만일 전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토익을 본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자,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모평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평균은 현재로서는 모르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를 알 수가 있느냐? 자, 이게 이제 통계학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추정을 했는데 점수가 나왔을 텐데, 그, 정말로 이게 뭐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토익을 만약에 응시했다 그러면 그 점수하고 이 추정한 값하고 차이가 있을 거냐.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본에서 구한 표본 평균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이거? 표본 통계량이라 그랬죠. 자, 표본 통계량에는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 있는데 이런 표본 통계량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거를 추정한다 그랬는데 그런 추정과 추리 통계 분석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내지는 예를 들어 내가 전체 국민이 토익을 친다 그러면 600점일 거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가설 검증하고 이런 추측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이 챕터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좀 일반적인 것들을 좀 앞에 나온 것들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봤는데, 계량적 자료를 분석하는 이론 및 방법을 다루는 학문 분야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되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로 나누어 볼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6장에서 기술 통계에 대해서 좀 다뤄봤죠. 자, 그리고 이 기술 통계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복습 겸 해서 보면, 자, 어떤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요약하는 그런 통계학인데, 자, 여기서 모수라는 거하고 표본 통계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출발점부터 좀 팔짱도 차근차근 밟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수는 모집단을 요약 설명해주는 기술통계 도구. 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토익 성적의 평균이 뭐냐? 이거 모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표본 통계량. 표본을 요약 설명해주는 기술 통계 도구. 183만 명의 토익 평균 점수를 2005년도에 그걸 구해봤더니만 평균 점수가 593점이 나왔다. 이거는 표본 통계량이죠. 표본에서 구한 평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표본 통계량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또? 표본 분산도 있고 표본 표준 편차도 있죠. 또 그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뤄보진 않았지만 비율도 있어요. 그 표본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뭐 표본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집단과 집단 간에 그 A 집단과 B 집단이 있다 그러면 그 A집단의 평균 점수와 B집단의 평균 점수가 이게 과연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자,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은 가설로 보면 어떤 가설일까요? 이거는 연가설일까요? 그 대립가설, 연구가설일까요? A라는 집단하고 B의 B라는 집단의 평균을 구해봤더니만 차이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연구가설일 가능성이 많죠. 연구가설, 대립가설일 가능성이 많죠. 그게 아니라 차이가 없을 거다. 자, 이거는 연가설일 가능성, 연가설을 되게 이렇게 접근을 하죠.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평균 차이도 표본 통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하려는 거를 좀 그 이제 추리 통계 분석이 도대체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느냐. 자, 이거를 좀 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원래 알고 싶은 건 뭔가요? 이 그림을 봤을 때 그 원래 우리가 궁금한 게 뭔가요? 원래 궁금한 거는 표본 통계량이 궁금한 게 아니죠. 전체의 모수가 궁금한 거잖아요. 모수가 궁금한데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서 이거를 추정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모수라고 번역을 대부분 하는데 이 모수가 진짜 궁금하다는 거예요. 모집단 전체의 표본 평균이라든지 뭐 분산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한데 대개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기술통계는 전수조사나 표본조사에 동일하게 가능해요. 전체를 다 조사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만약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토익 시험을 전부 다 강제로 뭐 보게 해서 구할 수 있죠, 평균 점수를. 자, 이럴 때 그 평균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요약하는 거죠, 자료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모수라는 거를 이걸 그냥 블랙박스로 처리를 해요. 블랙박스로 처리하고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의 샘플을 추출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추출 방법 뭐 이런 거 공부를 했잖아요. 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이냐, 비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이냐. 자, 그 방법이 있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표본이 구해지죠. 자, 우리 도입 사례에서는 183만 명의 표본이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 통계를 통해서 뭐가 나오나요? 표본 통계량이라는 스테이티스틱. 스테이티스틱은 통계 내지 통계량을 얘기를 합니다. 표본 통계량을 스테이티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거는 593점이다. 이거는 표본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뭘 하나요? 인퍼하죠, 인퍼. 모수가 어떨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인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Inferential Statistics이죠. 추론 통계학, 추정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이게 어떤 모습일 거라고 추측하는 거. 자, 이게 이제 8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부분적 정보를 바탕으로 미지의 전체 정보를 추측하는 기능을 하는 통계학의 분야를 추리 통계 분석, 추측 통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려진 부분적인 정보는 표본 통계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지의 전체 정보, 모수에 대한 정보를 추측하는 거를 하는 것을 통계학에서 추리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추리 통계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뭐냐? 모수를 추정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가설 검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언뜻 이렇게 볼 때 이거를 많이 할까요? 이걸 많이 할까요? 대개 이런 걸 많이 할까요? 이런 걸 많이 할까요? 모수 추정도 하는데 통계학에서 정말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영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진짜로 궁금한 건 뭘까요? 이거죠, 이거. 가설 검증이겠죠. 이것도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주로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겠죠. 자,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신약을 개발했는데 A라는 집단은 신약 성분을 투입한 집단이고 B라는 집단은 통제 집단이에요. 그냥 약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약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을 준 집단하고 이게 평균 차이가 있다 그러면 대립 가설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이건? 대박 나는 거죠.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연가설을 설정해 놓고 이게 받아들여질 거냐 말 거냐를 통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걸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게 전형적인 가설 검증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광고 모델을 배우들 많이 썼는데 아, 요즘 보니까 개그맨들이 대세다. 그럼 광고 모델을 바꿨을 때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이런 거 검증해 봐야 되겠죠. 다 할 수 있어요. 모형 세워서 다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전에 모수 추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모수 파라미터라는 게 이제 궁금한데, 자, 전수조사를 하면 알 수 있죠. 근데 전수조사는 일단 시간적으로 힘들어요. 다 조사하기.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힘든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를 다 조사한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지금 뭐 동남아시아에 뭐 학술대회 같은 데 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외국에 가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환학생으로 뭐 유럽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 다 어떻게 조사할 거냐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힘들죠, 공간적으로. 자,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집단은 유한 모집단인 경우도 있지만 무한 모집단인 경우도 있죠. 자, 유한 모집단은 이론적으로는 전수조사 가능하죠.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 다 조사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구분을 해보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또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한 모집단은 이론적으로도 실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죠. 자, 무한 모집단의 그 예로 드는 게 이런 거를 예로 듭니다. 복원 추출 있죠. 복원 추출 같은 거. 비복원 추출은 되게 무한 모집단은 아니죠. 자, 여러분 뭐 바구니에 주머니에 뭐 구슬이 있는데 그거를 추출할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예전에 그 수학 시간에 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각자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 6장하고 7장에서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 평균과 우리 분산을 많이 구해봤는데, 자, 유한 모집단의 평균은 전체 응답자를 다 구해서 다 합해서 그 전체 수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거는 모집단 전체인 경우. 그럴 때는 라지 n으로 모집단의 요소 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유한 모집단인 경우는 그 유한 모집, 여기 유한 모집단 안 나왔네요. 일단은 그 모집단 전체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모집단의 분산은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그 모집단 전체로 나눠주면 그 분산 되는 거. 이거는 했었죠, 우리가. 그 6장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 기술통계 분석할 때. 그래서 요 옆에 써놓은 식은 그 6장에 나왔던 거를 리바이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자, 무한 모집단인 경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무한 모집단은 모집단 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이거는 이제 확률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값에다가 그게 취할 수 있는, 그게 나올 수 있는 확률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무한 모집단의 평균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나요? 우리 앞에 7장에서 확률 변수 공부했죠, 확률 변수. 어떤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기대값 구하는 거하고 어떤가요? 어떤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기대값이었죠, 평균. 이거하고 무한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더 다시 쓰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무한 모집단의 분산도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대값 개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편차의 제곱을 해서 그게 취할 수 있는 확률, 그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성질 중에 하나가 그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랬죠. 어떤 값의 제곱의 기대값에서 그 확률 변수 기대값의 제곱을 뺀 거하고 똑같다. 자, 요거 전개식은 제가 그 올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올리진 않았습니다. 안 잊어버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우리가 확률 통계 7장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동일한가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무한 모집단의 평균 분산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안 되면 좀 다른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조금 더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그 모집단 전체에서 구한 표본통, 그 모집단 전체에서 구한 평균과 분산을 봤는데, 표본에서 구한 표본 통계량을 한번 보죠. 이것도 이제 앞에서 했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은 이렇게 되고 표본 분산은 n-1로 나눠줬다. n-1로 나누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그 표본 분산은 모집단 전체에서 구한 분산보다는 작죠. 작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눠준다. 자, 요거는 우리가 6장에서 그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표본을 구해서 표본에서 통계량을 도출하죠. 그래서 여기 좀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수학 시간에 표본 오차 안 들어본 사람 있나요? 표본 오차. 들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자, 여기 표본 오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거는 요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그 모평균이 얼마가 될 거냐, 이게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 표본 통계량을 구해서 이걸 추정을 하다 보면 그 우연하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겠지만 구해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죠. 잘 없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본 평균을, 자, 여기서 183만 명 토익 성적을 이렇게도 한번 꺼내보고 이쪽에서도 한번 뭐 샘플링을 해보고 이쪽에서도 해보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만약에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는 만약에 두 번째 이렇게 샘플링을 다시 해서 구해봤다, 점수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183만 명을 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봤다. 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한다는 거는 기대값이죠, 기대값. 자, 이렇게 하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동전을 네 번 던질 때 평균적으로는 앞면이 2분의 1이 나오지만 그 시행하는 할 때마다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를 근데 반복해서 한 16번 정도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앞면이 거의 2분의 1에 수렴하죠, 수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이 점수, 그 어떤 점수하고 다르게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걸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모평균에 근접한다는 거예요.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한 표본조사는 뭐냐? 바람직한 표본조사는 이 표본 통계량과 모수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표본조사겠죠. 최대한 표본 평균을 구해서 모평균하고 최대한 일치시키게 되면 표본조사를 잘한 거죠. 잘한 거잖아요, 그게. 자,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이런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람직한 표본조사가 되려면 표본 통계량하고 모수 간의 차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화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 표본 통계량하고 모수 간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느냐? 오차죠, 오차. 에러. 에러잖아요. 자, 그런데 표본에서 구한 에러이기 때문에 샘플링 에러라고 하죠.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소화되면 바람직한 표본 조사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 식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자, 표본 오차는 표본 통계량과 모수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보니까
그 조금 모호해요. 이식을 봐갖고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건 뭐라고 했죠? 모수잖아요. 정말로 궁금한 거를 주체로 놓자는 거예요. 여기 좌변에 주체로 놓으면 모수를 이쪽으로 옮기고 표본오차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식을 다시 쓸 수가 있죠. 다시 쓰면 모수는 표본 통계량과 표본 오차의 차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기 지금 8-8식이라고 나타냈는데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예,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입 사례에서 구한 예를 들면 뭔가요? 나왔죠? 593점. 표본 통계량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본 오차는 일단 모르죠. 모수는 모르죠, 우리가. 그럼 전혀 모르냐? 우리가 이거를 전혀 알 수 없냐? 아니죠. 이 오차가 유래를 어디서 했나요? 오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오차가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죠, 이게 오차가? 표본에서 나왔잖아요, 표본에서. 표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좀 퀘스천인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자, 여기 여러분 표본 통계량 이거 지금 여기서 183만 명에서 그 전체 5천만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구했을 수도 있고 2006년도에 또 토익 응시자에서 구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할 수 있죠, 이거.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구하는데 이 변수가 정해져 있나요? 값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수죠, 변수. xi 바라고 표현한 거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죠. 자, 그러면 표본 오차도 뭘까요? 표본에 따라서 변하는 값인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확률 이론을 빌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안다는 건 뭔가요? 틀릴 가능성이 약간은 있지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통계의 힘이죠, 이게. 자, 표본 오차를 모르는 한 모수 추정이 불가능하죠. 만약 이걸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모수인데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표본 오차 값은 제가 이거 설명한 거 다시 리바이벌인데 표본 통계량 값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 표본 통계량 값은 모집단에서 추출되는 표본에 의존하죠. 자, 특정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은 확률이잖아요. 여기 5천만 명 중에 이거는 샘플 사이즈가 크긴 큰데 어쨌든 183만 명 할 수 있죠, 이렇게. 누가 여기 들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확률이잖아요. 전형적인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오차는 확률 변수라는 거죠.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확률 분포 이론 등을 통해 표본 오차가 어떤 크기를 가질지 추측 가능한데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확률 분포 이론 뭐가 있었나요? 크게 나눠보면 뭐가 있었죠?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 있었죠.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 우리 처음에 봤던 게 이산 확률 분포부터 봤죠. 거기 보니까 뭐 있었나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동전 던진 게 아니라 베르눌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뭐 이항 분포로 나오고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 있었죠.
그런 분포 이론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본 오차를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정규분포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뭐 포화성 분포, 뭐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할 수 있는데 분포 이론들 많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표본 오차를 확률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통계량은 표본 조사를 통해서 계산해서 값이 나오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확률 분포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표본 오차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추리 통계학의 기본 뼈대죠, 뼈대. 기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오차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왜 그런 것들이 있느냐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 우리 하나하나 평균 여기서 구한 샘플에서 구한 자, 이런 값들 뭔가요? 이런 값들도 뭘까요? 표본 통계량이죠. 그런데 이런 값들을 무수하게 구할 수 있죠. 자, 무수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요? 분포를 이루겠죠, 분포를. 자, 내가 평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600점이다. 근데 여기 이렇게 표본을 구해봤더니만 이거는 예를 들어 590점이 나왔다. 이거는 뭐 610점이 나왔다. 이거는 600점이 나왔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샘플링을 하다가 보면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결국은 뭔가요, 이거는? 확률 분포죠, 확률 분포. 확률 분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순열조합 공부했잖아요. 순열조합. 순열조합 공부했는데 자 5천만 명 중에 183만 명의 샘플 사이즈를 추출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계산해볼 필요 없이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무한대겠죠. 무한대. 무한대잖아요. 5천 컨비네이션 183만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한대죠 거의.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거 확률분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뽑힐 샘플 183만 명씩 이렇게 뽑힐 게 굉장히 무수하게 나오는데 그 표본 통계량은 분포를 이룬다는 거죠. 표본 분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표본 분포 제일 간단한 거 공부한 게 뭔가요? 빈도 분포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는 빈도 분포일까요? 뭐, 무슨 분포일까요? 빈도 분포하고는 좀 다르죠.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 자, 빈도 분포하고 확률 분포는 다르죠. 빈도 분포는 대개 뭘 얘기할 때 얘기를 했나요? 이산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이런 거 얘기할 때 빈도 분포 다뤘죠. 뭐 막대 그래프로도 표현하고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연속 확률 분포는 막대 그래프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기 위해서 빈도 분포 여러분 알고 있어요. 조사 대상 변수가 가지는 값의 분포죠.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예요. 하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도출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빈도 분포라는 거. 자, 표본 통계량,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한 개씩 계산돼 나오죠. 한 개씩 계산돼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앞에 나온 거를 좀 본 거고. 자, 우리가 확률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자,
25명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에서 5명으로 이루어진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거 답 안 주면 우리 되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25명 있는 데서 5명 샘플링 하는 거. 경우의 수 이렇게 많다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봐서, 야, 25명 여기 다 보이는데 그 중에 5명 순서가 상관없잖아, 이거는. 5명 뽑을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느냐? 53,130가지가 나와요. 53,130가지. 25명 중에 5명 뽑아내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수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관하고 좀 다르죠, 이거. 내가 한번 해보면 25명 중에 5명 뽑아내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냐, 가짓수가. 이 정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컨비네이션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경우의 수가 53,000까지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본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본 평균이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뭐 5천만 중에 183만 명 꺼내는 게 가지, 이거는 워낙 숫자가 크긴 큰데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가지수가 뭐라고요? 거의 무한대일 거 아니에요, 무한대.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본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이 도출되겠죠. X1 바, X2 바, X3 바, X1000만 바, X 100만 바, 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분포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포로. 이거는 빈도 분포,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표본 통계량들의 분포, 표본 분포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빈도 분포, 요거 왼쪽은 빈도 분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X축, Y축이 전혀 달라요.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빈도 분포 뭔가요? 자, X 바 표본 평균이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 측정 값들,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겠죠. 측정 값들을 다 해봤더니만 평균치에 제일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빈도 분포예요. 그래서 가로축이 그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죠. 세로축이 뭔가요? 세로축은 빈도예요, 빈도. 해봤더니만 얘가 제일 평균치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죠, 빈도가. 근데 오른쪽은 뭔가요? 표본 분포예요, 표본 분포. 이거죠, 이거. 샘플 183만 이렇게 뽑았더니만 뭐 600점이 나왔다. 이렇게 뽑았더니만 590점이 나왔다. 무수히 많은 자 표본 평균에 표본 평균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Y축이 뭔가요? 이게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 확률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길게 써놓으면 그 헷갈리니까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확률로 했죠. 그래서 어떤 표본 평균이 취할 수 있는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나올 수 있죠. 자 얘가 이렇게 X1이라는 게 600점 나왔는데 X1이라는 샘플의 평균이죠. 그럼 X1이라는 샘플의 분산도 나올 수 있고 표준편차도 나올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해보면 이것도 분포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분포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본 분산의 표본 분포,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표본 분포라는 거죠. 자, 여기 표본 분포의 특징이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중심 극한 정리에서 유도됐다 그랬는데 그 교재 중심 극한 정리가 간략하게 돼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중심 극한 정리는 이걸 원래 수학적으로 좀 증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는 뭐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만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해서 CLT라고 해요. Theorem은 여러분 공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공리라든가 정리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표본 통계량의 극한 분포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3정리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2정리부터 한번 볼게요. 제2정리 보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이 분포 공부할 때 했던 뭐를 생각하면 될까요? 만약에 정규분포가 이런 모양이라 그러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말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정규분포보다 되게 뾰족하거나 정규분포보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거나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죠. 정규분포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점차 커질수록 어떻다고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2정리를 일반적으로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어떤가요? 183만이라 그러면 어떤가요? 표본 크기가 자, 여기서 말하는 표본 크기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표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 이게 이제 중심 극한 정리,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럼 1정리는 뭐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면 이건 되게 엄밀한 전제죠. 실제 현상 중에서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 제가 이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는 없고 근사하는 경우는 많죠. 자, 이러면 표본 평균은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극한 분포, 극한이 뭔가요? 극한. 극한이라는 거. 여기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간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n. 이게 뭔가요? 표본 수죠. 표본 수가 무한대로 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걸 증명을 했어요, 다. 증명한 게 있는데 자, 제3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개념은 여러분 들어봤죠? 베르눌리 시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에 이항분포로 일반화되죠. 맞나요? 그건 이제 예를 든 거고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동일한 경우 두 가지 배반적인 사건만이 발생하는 시행을 반복할 때 이항분포라고 했나요? 포화성 분포는 뭔가요? 일정 거리, 일정 면적에서 발생하는 어떤 거를 나타내는 분포였죠. 자, 요거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자, 이런 분포는 정규 분포하고 좀 다르죠.
전기분포하고 달라, 이거. 그래서 이런 분포도 표본수가 클 때는 정규 근사한다는 거예요. 정규 근사한다는 게 제3점이에요. 자,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오전 시간인데, 자, 그 제가 T분포를 뭐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T분포는 샘플 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샘플 수가 30개 이하일 때, 소표본일 때 주로 쓸 수 있는 분포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샘플 수가 작을 때는 정규분포하고 많이 달라요.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n이 10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근데 n이 20 정도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n이 30 정도 되면 거의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분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분포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고 샘플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분포인데, 이거를 T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T분포가 이렇게 정규 근사하는 거는, 정규 근사하죠. 이게 샘플 사이즈가 30개 정도 되면은. 이거는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정규 근사한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 이 교재 가지고 있으면 231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수의 법칙은 누가 발견했냐 하면, 우리 베르눌리 들어봤잖아요. 베르눌리. 베르눌리가 20년에 걸쳐 확립한 통계 원리예요. 자, 이건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자,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는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n이 30보다 큰 경우죠. 자,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이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의 분포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그게 대칭 분포든 비대칭 분포든 넓게 퍼져 있는 분포든 뭐 뾰족한 분포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런 표본의 반복 추출로 구성되는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 대수라는 게 뭐냐? Large numbers. Large numbers. Large numbers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표본수겠죠, 표본수. 표본수가 30개 이상 대표본으로 가면 분포가 어떤 모양이든,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생겨먹든 관계없이 뭐라고요? 표본을 반복 추출해서 구성되는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T분포가 정규 근사하는 것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심 극한 정리로 설명이 되는데, 굳이 구별을 한다 그러면 T분포는, T분포의 정규 근사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중심 극한 정리가, 자, 언뜻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 써놓은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중심 극한 정리는 일반적인 게 이거죠.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자, 요 이 정리가 마치 그 대수의 법칙하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말로 표현한 거를 볼 때는 대수의 법칙하고 중심 극한 정리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자, 우리가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별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더라도 표본 크기가 점차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지금 8장하고 있는데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가 유용한 게 그럼 뭐냐? 결과가 모집단의 확률 분포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모집단 전체의 확률 분포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알 필요가 있나요, 없나? 모집단 전체 분포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관하다는 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집단 전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모집단이 어떤 분포이든 관계없이 그 모집단에서 추출된 확률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모집단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확률 변수의 합계의 분포 역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 샘플에서 구한 전체 측정 값의 합이 나오겠죠. 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구한 이 X2 바를 구하기 위한 전체 어떤 측정 값의 합계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뭐 183만 원으로 나눠서 이게 나왔겠죠. 자, 이것도 그러면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요것도 뭐라고요? 요것도 N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분포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중심극한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그 요쪽으로 돌아가 보면 그 표본 그 중심극한 정리에서 유도된 내용이에요. 유도된 내용인데 표본 분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밀하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사실은 뭔가요? 표본 분포는 표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근사한다. 뭐 이 정도겠죠. 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뭘까요? 이거, 뭐 이렇게 있는 것들 평균이겠죠. 이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에요.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뭐로 나눴다? 루트 n으로 나눴다는 거죠. 루트 n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나요? 표본 통계랑 알 수 있었죠. 표본 통계랑 알 수 있죠. 이게 뭐라고요? 표본 오차가? 표본 오차가 루트 n분의 뭐라고요? 시그마죠, 시그마. 그게 나왔죠, 여기. 그러면 모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되겠죠. 그러면 거의 똑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을 표본 오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근접하게 모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본 분포의 변화폭, 표준 편차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표준 오차가 작아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표준 오차로 놨을 때 표준 오차가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체 루트 n분의 일단은 표준 편차, 이거를 표본 오차라 그랬는데, 이거를 작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이거? 분모에 있는 이걸 증가시키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작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작게 하는 거는 못하죠. 이거 모집단의 표준 편차니까, 이걸 뭐 작게 하는 거는 거의 힘들죠. 이거를 크게 하면, 샘플 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표본 오차가 작아진다는 거죠. 자, 모집단의 분포 유형과는 무관하게 표본 평균의 분포의 특징을 알게 된다면 표본 오차를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건가요?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를 알수 있다 그러면 모수를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추리 통계의 파워예요. 어떻게 보면 추리 통계학의 파워죠. 다 조사할 필요 없이 샘플 가지고만 거의 근접해서 다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 뭐 대통령 선거 보면 미국의 유수의 여러분이 들어봤던 뭐 로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추측한 거 보면 맞추잖아요. 다 1, 2등 정확하게 맞추죠. 1, 2, 3등 다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다만 약간의 퍼센트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맞췄을까요? 이런 원리로 맞춘 거죠. 추리 통계. 자, 중심 극한 정리하고 대수의 법칙에서 여러분이 구별할 거는 귀찮으면 분포 중에서 그게 대칭 분포든 비대칭 분포 중에 굉장히 특이한 분포 있죠, 이런 거. 여러분 이걸 무슨 함수라 그러나요, 되게 수학 시간에. 이런 형태의 함수를 뭐라 그러죠? 지수 함수라 그러나요, 지수 함수. 이거 일반적인 분포는 아니죠. 근데 특이한 샘플 중에서는 이런 분포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죠. 자, 이건 비대칭 분포예요. 이거는 좌우가 그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칭 분포죠. 자, 대칭 분포 그 모집단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표본에서 구한 표본 분포의 분포는 어떠냐? 정규분포 근사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대칭 분포라도 샘플 수가 어느 정도 커지면 대칭 분포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그 정확하게는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건. 좀 전에 말했던 대수의 법칙이에요,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대수의 법칙 설명 있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그런데 좀 구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중심 극한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것만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예하고 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빈도 분포, 표본 분포, 그 확률 분포 이런 것 하니까 여러분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빈도 분포예요. 점수 X축이 점수고 Y축이 발생 빈도죠.
자, 경영경제통계학 50명 수강생의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평균은 몰려 있겠죠, 평균에. 평균은 몰려 있겠죠. 한 50명 정도만 조사해봐도 분포가 이렇게 나와요, 빈도 분포. 그려보면. 자, 이거 여러분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할 수 있죠. 표본오차는 왜 없을까요? 이건 표본 분포에서 나온 게 아니죠. 없어요, 이거는. 표본 크기 N50이죠. 50명 수강생의 점수니까. 그 다음에 표준편차, 이거, 이거는 뭐냐? 표준화한 거죠, 표준화. 여러분, 표준화 Z값으로 표준화하는 거 있었죠. 편차를 걔가 취하는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 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이거.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대학교에 학생이 6,000명인데, 6,000명 전체의 모집단의 평균이죠, 모집단의. 자, 요거는 표본에서 구했기 때문에, 요렇게 구했는데, 모집단 전체의 모평균이죠. 모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뭐, 모평균 나오겠죠, 어떻게 구하면. 분산 나올 거고, 표준편차 나오죠. 자, 이것도 표본 오차는 없죠. 전체 모집단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표준화를 시키면 걔가 모집단 전체의 표준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 모평균으로 편차를 모평균으로 구해야 되겠죠. 자, 요 차이만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 이거죠. 이거 표본 분포죠. 6,000명 중에,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50명인가요? 6,000명 중에 50명 샘플링하는 가지수 몇 개 나올까요? 볼 것 없이? 무한대겠죠,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자, 이거는 달라요. 이건 확률 개념, 확률. 정확하게는 뭘까요?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거. 확률 밀도 함수. 왜 그러냐?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분포의 Y축이. 근데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확률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정확한 표현은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게 Y축이. X축은 뭐냐? 표본 통계량이죠, 표본 통계량. 평균을 우리가 구해봤으니까 뭐, 표본 평균에 취할 수 있는 값이겠죠. 자, 이거는 표본, 표준편차, 표본오차를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했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했죠. 자, 표본 크기, 뭔가요?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거의 무한대 숫자로 나오니까 조합으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6,000 컨비네이션 50. 이게 표본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것도 표준화를 하게 되면, 자, 이거는 평균 값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X바로, 앞에 X바고 이게 모평균이죠. 이게 이제 편차예요, 편차. 그리고 그, 평균이 취할 수 있는 표준편차로 표준화를 한 거죠. 조금 다르죠, 이게. 자, 요거는 뭐, 표본 오차는 정리할 겸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좀 리뷰를 하면서 이거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궁금한 사항 없어요? 자, 다음 주에 하는 거는 여러분 좀 읽어오세요.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모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잘, 지금 얘기한 거는 좀 모호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